리뷰해볼 거는 바게트 샌드위치인데요. 어제 샀어요. 근데 오늘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막 되게 레진할 때 재활용해야겠다. 오늘 누가 봐 먹었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 쓰는 거는 안 입었던 옷 담아놓으려고 따로 해놨어요. 좀 편해요. 그래서 입었던 옷다 쌓아놨어. 맨날 쌓여져 있어갖고 짜증났거든요. 오늘 저 리뷰해볼 거는 이거는 반미 샌드위치 36인데요. 외돈내산이나 뭐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어제 샀는데 오늘 먹으려고. 시그니처 36인가? 이게 인기 메뉴더라고요. 바게트빵 잘라주는 거그 옵션이 있던데 오게 꼭 먹으려다 이게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밥 물에다가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배고파서 너무 먹고 싶고 칠리 소스 좀 많이 추가해달라 해서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고 기계가 해줘요. 사람이 주문받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계로 했어요. 잘라달라 해서 잘라줬고 밥이 좀 축축해져, 아니 빵이 좀 축축해졌죠. 이거 재료 때문에. 맛있겠다 그래도. 재료가 계란하고 막 칠리 소스, 햄, 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먹어볼게요. 맛있다. 좀 비쌌어요. 6,200원인가? 가격이 좀 비싸서 많이 사먹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집 근처에는 사실 그 바게트빵 이런 거 말고 그 빵이랑 야채랑 해서 먹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안간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서브웨이 없어가지고 도청에 하나 팔길래 사왔는데요. 맛있다. 막 700원 이렇게 추가하면 토마토랑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다는데 전 돈이 없는 그지라서. 빵이 바게트 빵이 좀 독특하고 맛있어요. 근데 좀 매콤해. 소스를 넣어달라 해서. 근데 뭐 심심한 맛? 여기 계란 있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맛이다. 건강한 맛인데 비싼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 근데 이런 맛있어 이런 거. 근데 햄인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고기 맛나. 햄 맛인 것 같아요 햄. 약간 들익은 것 같이 생겼어. 생긴 게. 색깔. 조금 비호감인데? 근데 맛은 있다. 맛있다. 진짜. 근데 제가 광고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서브웨이 게 훨씬 맛있다.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피클맛 나요 이거. 좀 이건가 오이지인가? 먹어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냥 바게트빵에 샌드위치 맛이다. 그냥 유기농 맛? 맛은 있다. 맛있어요. 약간 빈지뭔지 흐물흐물해졌어. 약간 할라피뇨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는 건가? 배를 들어가는지 몰라. 메뉴 시키면 그냥 주시는 거야. 소스도 맛있어. 이거 먹으니까 서브웨이가 너무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 서브웨이가 없어요. 슬퍼. 배달로 시켜야 되나? 배달 되게 비싸고 요새 또. 근데 샌드위치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어. 편의점 샌드위치는 뭔가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막 아니면 상한 것도 아닌데 막 배탈나고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갖고 개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도 얘기했었는데 별거 안 해줬어. 보험이나 뭐 보상비라도 해주지.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뭐그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니까. 사장님도 좀 당황하셨을 듯? 근데 예전 일이라 괜찮아요. 몇년 됐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웬일로 카메라가 안 돌아간대? 맨날 위아래로 막 슉슉 하면 돌아가 짜증났어. 저희 오빠가 애견 카페 데리고 갔어요 강아지도. 그걸 막 짖다가 조용해졌어. 매콤한 게 맛있다. 소스 추가하기 잘했어. 약간 저는 명랑핫도그에 뿌려준 달콤한 맛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래도 맛있다. 그리고 다이어리도 왔어요. 그것도 리뷰해야지. 근데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요. 우걱우걱. 얌얌.
맛있다. 그냥 다 흘러온대. 근데 이걸 먹느니 이 돈으로는 파리바게트에 있는 샌드위치를 찾으세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맛이 약간 부족해. 매콤한 맛만 있어. 에그를 시키면 진짜 맛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그니처를 시키기 잘했어. 베스트 메뉴라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다른 맛으로 사서 먹어보고. 그래도 맛 별로야. 그냥 서브웨이 배달시켜 먹어야겠어. 맛 가격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 서브웨이 대형 대기업이 훨씬 비싸려나? 너 흘러내려. 더러워. 으악. 빵 조각 좋지. 핸드헬 그레텔도 아니고 뭐야 이게. 마을토 빵도 오랜만에 먹어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나? 하루 동안 내가 놔둬가지고 맛이 덜한 건가? 아니야, 식어서 나온 것 같은데. 데워서 준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오늘 빵 식감이 어렵어. 불툼해서. 사실 이거는 빵이 다 있다, 소스랑. 나머지 약간 별로예요, 그닥. 양파가 들어왔으면 매콤하니 맛있네. 4.5점 중에 3.1점? 그러면 조금 주나? 너무 짜게 주나? 맛있다. 근데 하이어리 시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틀인가? 바로 와서 좋아요. 배송이 빠르네. 물티슈 이런 것도 좋아요. 쓸 데가 없었는데, 내가. 휴지도 주셨는데, 젖어 있어. 아닌가? 안 젖어 있나? 더 젖어 있어. 빵 때문에, 소스 때문에 흘러내렸나봐. 오줌 찌른 것처럼 돼버렸잖아. 벌써 반개다 먹었어요. 배고팠거든요. 점심 라면 먹었잖아요. 오늘 육개장 컵라면. 아침도 안 먹고 얼마나 배고픈데. 맛있다.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안 싫어. 배고프단 말이야. 다 먹을 거야. 진짜 배고파요. 조금만 먹기는. 배고파. 그럴 수 없어. 얜 잡고 먹어야겠다. 흘러내려요, 잡고. 안 되겠어. 햄버거처럼 잡아먹어야지. 잡아먹는데, 약간. 도깨비가 아니고. 이거 잡아먹기는. 빰빰. 나머지 반쪽도 똑같은 맛. 매워. 아무튼 나름 먹을만 했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다. 자체 햄맛, 햄맛나. 계란도 너무 퍽퍽해. 맛이 좀 덜해. 나머진 맛있다. 아무튼 배부르게 잘 먹을게요. 배부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